유튜브 톡봉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윤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또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SRPG 게임 명가 블랙잭 스튜디오에서 또 이를 내려고 하나 봅니다. 천재 게임에 또 로봇 요소들도 있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또 미소녀 누나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연결 중단? 어? 누나! 저 메카에? 미소녀 누나까지? 어? 저 안 나가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어? 파이어가 안 돼, 지금. 이 모든 게 끝나면 소용한 바 하나 차리면 어떨까? 어? 그래, 가게 이름은 에피필름. 이거 플래그 아니야? 에피필름? 이런 말 한 사람들 중에 돌아온 걸 내가 못 봤어. 안 돼, 아프지 마 누나. 용병 주제에 진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린 돈 받고 목숨을 파는 것 뿐이잖아. 야, 씨. 아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고. 어? 연인인가 보다. 그냥 동료인가? 요 퀄리티. 자, 부스터 땡겨주고 퀄리티. 아, 이쁜 누나가 타고 있는 메카 무조건 더 지켜야겠지. 자, 일단은 우리 사전 예약 여러분들 또 페이지부터 한번 안내드리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또 링크가 이렇게 쌓아 나올 겁니다. 또 고정 댓글도 있을 거고요. 자, 사전 예약을 달성하면은 밀하마 달러, 오, 예비 에너지, 오, 에이급 메카. 자, 예약도바 100만 달성하면 운송 허가증 20개 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카 어셈블 이벤트, 운송 허가증 4개, A급 메카 선택상자 1개. 야, 이거 진짜 사전 예약은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 자, 일단 바로 저도 사전 예약부터. 예. 자, 오케이, 사전 예약. 어? 아, 바로 사전 예약 또 완료했습니다. 예, 사전. 자, 그리고 팔로워 이벤트에 또 공식 또 카카오도 채널도 있네요. 멤버가입 만명 달성 시 A급 출력 백팩, 공식 카페 만명 달성 시 A급 리페어 백팩 한 개. 지금 바로 저도 카페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화력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덕봉이들 화력 같이 또 담아주고. 메카 다시 공식 카페, 아, 또 가입까지 또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메카 어셈블과 우리 또 사전 예약, 그리고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페 가입 이벤트도 이렇게 안내를 또 들었는데요. 야, 일단 한국 한정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친구 초대하시고 카페 가입과 또 카카오톡 채널도 한번 이용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누가 한번 볼까요? 아, 자, 메카 어셈블 이벤트. 자, 마음에 드는 유형의 메카를 선택하고 친구와 함께 제작해보세요. 자, 설계도면 이렇게 돼 있고요. 메카마다 특징이 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량형 메카 특징, 정교한 컨트롤, 강점, 높은 이동력, 특히 비행가네. 오, 야, 나 이런 거 좀 좋아할 것 같네. 민첩함과 가벼움이 되면서, 아, 이게 또 날렵해야 되거든요. 또 날렵해줘야 되거든요. 에? 자유를 갈망한 당신에게 경량 메카 날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형, 약간 이제부터 약간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특징 고출력, 강점 더 많은 무기를 장착 가능하고요. 특히 레일건, 그냥 레일건 한 방 쫙 쏴버리면은 다 녹는 거야. 아, 잠깐만, 중형도 좀 끌리네. 자, 그리고 중량형 메카, 대형 메카는 생존력이 뛰어나고 동료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적 병기입니다. 이게, 야, 얘네를 좀 잘 조합해가지고 또 SRPG에 또 써야겠네요. 설계도 획득하기. 자, 친구 초대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카를 또 선택해서 설계도면도 획득할 수 있죠. 또 같이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해서 또 좋겠는데요? 야, 이렇게 봤으니까 또 한번 세계관도 한번 또 봐야죠. 자,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메카를 전투병기로 사용하는 세기말 SF SRPG입니다 자, 플레이어는 여러분들 치타 로지스 용병 부대의 일원으로 아라시라는 광물을 중심으로 얽혀진 각종 세력과 교섭하며 동시에 미스터리의 조직인 에피필룸
아까 여러분들 또 PV 영상을 또 보셨던 네, 에피필론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제 스톰스틸이라는 또 광석이 메카를 말도 안 되게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인간이 또 광물을 또 발견할 때마다 항상 또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 이익 실현 때문에 서로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또 충돌을 어떻게 또 중재하고 다니는지 이런 걸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토리 세계관에서는 이 정도면 또 이제 스토리도 또 합리적이죠? 굉장히 또 기대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앞부분 소개드렸는데 플레이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죠. 바로 보시죠. 블랙잭 스튜디오. 아, 저 너무 궁금한데요. 인게임이? 어우, 또 그래픽 일단은 쌈뽕해요. 자, SRPG 새로운 전통적인 메커니즘. SRPG 게임에서는 가위바위보와 같은 상성 관계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틀을 잡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블랙잭 스튜디오의 새로운 SRPG 게임인 메카아라시는 이러한 전통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 플레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오? 자신만의 전술에 따라 다양한 부위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메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메카가 또 높아지고 따라 전략적 깊이도 한층 더해집니다. 무기나 약간 방어구 같은 걸 좀 더 덮을 수 있는 건가? 네, 조금 더 봐야겠다. 이제 보면은 위에 뭐 내구도, 화력, 장갑, 출력, 중량, 치명타, 저항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메카 이름이 오리진의 경량형. 오, 이렇게 뭔가 부위별로 파츠가 또 있네. 파츠를 좀 자유롭게 도색 시스템도 있고 전투 구성에서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자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약간 파츠를 이제 획득해서 조합하고 나만의 좀 메카닉을 만드는 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전술에 됐다. 새로운 전략 플레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자, 몸통, 오른팔, 왼팔, 다리. 다양한 부위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메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의 자유도는 높아지고 따라 전략적 깊이도 한층 더해집니다. 전략처럼 이제 또 스위칭에서 활용할 수 있겠네. 메카라고 각 메카는 서로 다른 전술적 기능을 가진 세 개의 부위로 구성됩니다. 몸통은 동력을 제공하며 몸통 부위가 파괴되면 메카는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좌우 양팔은 무기를 장착하는 부위로 장착된 무기에 따라 다양한 공격 방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팔이 파괴되면 장착된 해당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두 팔인 모두 파괴된 메카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는 메카의 이동 기능을 담당하며 다리가 파괴되면 메카는 제한적으로 한 칸씩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메카에게 있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는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나탈리아 누나 뭐야? 너무 이쁘신데? 플레이 봐야죠. 네, 플레이 봐야죠. 캐릭터도 매력적이라. 전략 소대. 약간 또 턴제인데 이게 또 전략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부위 파츠별로 따라가지고 그 전략이 또 계속 바뀌겠죠. 메카의 시각적 디자인에서 각 부위는 너무 멋있는데?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부위마다 재질의 노화 정도나 스크래치 등 다양한 요소에서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물론 플레이어는 여전히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도색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로봇도 메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 환장하겠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구도랑 이런 거는 연관없이 그냥 스크래치 같은 것도 좀 이제 약간 싸봉하게 싹 그냥 여기다가 좀 한번 스크래치 달아주고 여기 또 스크래치 한번 달아주고 다 있어요. 용달블루, 골든 오렌지, 브라스 옐로우, 어도비. 와, 제작진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쓴 게 또 보이고요. 내 전술에 따라서 다양한 무기를 끼고 메카도 자유롭게 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좀 전투하는 그런 요소들이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도 또 굉장히 일단은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시작하면은 경량형 쪽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 섀도우팽을 볼 것 같습니다. 도색은 난 여기까지 좀 이제 검은색으로 싹 다 도색해 줄 것 같아. 그리고 무기는 비행으로 날아다니면서 레일건 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뽑아야지. 경량형 메카 너무 기대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블랙잭 스튜디오에서 나올 랑그리사 제작진의 최종병이 SRPG 10월 30일에 정식 오픈이 됩니다. 또 10월 30일날 또 오픈되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진짜 또 이제 저도 많이 또 기대되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다시피 본인이 원하는 메카를 또 선택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커스터마이징과 원하는 무기, 원하는 도색 자유롭게 또 하실 수 있고 스크래치까지 또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 저는 가장 또 기대되는 게 또 탑승자가 또 중요하거든요. 루나누나나 다나 아니면 또 로사누나 또 이쁜 누나들과 함께 제도 메카를 탑승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런칭이 또 10월 30일 여러분들 사전 예약 다시 한번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10월 30일 날 메카 다시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오랜만에 또 비방 녹화를 켜서 소개를 해드리게 또 되었는데, 자, 사전 예약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10월 30일에 나올 SFSRPG 메카 아라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